또 실제로 청와대에서 일하시다 온 교수님도 계시고 신기한 게 있어요. 탈북자 출신 교수님이 계세요. 신기하다. 북한 말투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혹시 구속종강 아시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라고요? 다시 구속종강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러 들어가가지고 교수님이 혹시 자기가 구속이 되면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끊기니까 종강의를 앞당기셨어요. 실제로 구속되신 건 아니고요. 자기소개 네, 하면 됩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7학번 김민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채는 법무부 서포터즈를 하면서 만났고 그때 이제 팀장이셨죠? 하는 게 별로 없는 팀장. 그러니까 나는 항상 느낀 게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실력으로 편하게 팀원들을 이끌었다. 근데 이제 학기 중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조율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포장이 잘 됐네. 10개월 정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정치외교학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니, 의외로 정외과가 없더라고요. 아는 정외과 학생이 민채뿐이라서 너무 핵인싸여가지고 모든 동료 아는 사람이 하나씩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다 친구들 덕이지. 민채랑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공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사회과학 계열로 입학을 해서 그렇죠. 전공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 네, 정외과는 항상 거의 미달이에요. 학점 컷이 없는 학과. 아 그렇구나. 몰랐어. 왜 인기가 있지 않나? 근데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정외과가 멋있어 보이니까 좀 맞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입학을 하고 나면은 경제학과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현실을 생각하게 되고. 저는 정치를 좋아했어요. 혹시 사탐 뭘 하셨었는지? 저는 경제랑 사회문화 했습니다. 경제사. 제가 복과정치를 했거든요. 아. 정치가 재밌어서 1학년 때 이제 학회 활동을 했죠. 정치 학회 활동을 하고 좀 정치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외교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안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유형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학년 때 술 마시느라 아시다시피 제가 야구동아리로 오래 해가지고 맞아요. 복구하느라 힘들었죠. 사회과학 계열에 말씀해주신 경제학과나 아니면 통계학과 그 두 개가 인기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네. 왜냐면 그 두 개는 학과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달 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학점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학점 공개가 가능하신지. 근데 이게 원래는 되게 자신감이 있는 학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그렇게 돼서 전체 학점은 4.1, 전공은 4.3 딱 떨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학점이죠, 사실. 근데 이제 평균도 올라가고 어떤 진로를 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열심히 올렸습니다. 네, 학점 공개까지 시원하게 해주셨고 그럼 이제 전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학과 전공에서 정치 외교학과 하면은 어떤 것들을 배운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법과 정치를 배운 적도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안 배웠거든요. 왜냐면 전 이과였기 때문에 정치학 혹은 뭐 외교학이라고 하나? 그런 거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 사상, 비교 정치, 국제 정치, 정치학 연구 방법 이렇게 네 개로 나뉘는데 사상이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탐을 하면은 생윤이나 뭐 보면 철학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봤는지 또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지 멋있게 포장을 하는 그런 거를 일단 좀 기본적으로 배우고 정당이나 비교, 그게 좀 비교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네. 좀 역사나 문화에 따라서 제도의 발전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비교 정치 학문이라고 하는데 비교 정치 분야에서는 이제 다양한 국가의 선거, 정당 이런 걸 배우고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좀 외교 전략, 우리나라가 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전 근데 국제 정치를 제일 좋아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런 바이브가 좀 있나요? 네 약간 그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과를 알고 있으니까 약간 외교관의 바이브가 있거든요. 외교관 말을 잘한다는 칭찬을 그렇죠. 말도 잘하고 그 대외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거리낌이 없어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국제정치에서는 이제 좀 현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일본 애교 정책론을 들을 때 지소미아 문제가 터졌었고 미국 애교 정책론을 들을 때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약간 뭔지 알죠? 약간, 재밌어. 그 시기에 맞게끔 그럼 그렇게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긴 건가? 듣고 있는데 일어나고 좀 맞춰서 일들이 포레스트 검프처럼 진짜 완전 최신 현대사를 강의랑 함께 접했네요. 신기하다. 또 실제로 청와대에서 일하시다 온 교수님도 계시고 신기한 게 있어요. 탈북자 출신 교수님이 계세요. 신기하다. 우리 학교에 계신 거죠? 네. 그 김책공업대학 출신이신 탈북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북한 말투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좀 신기한데 제 과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세부 전공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한데 말씀하셨던 것들 그 네 가지 말씀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곧 학생들의 어떤 세부 전공이나 관심사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세부 전공이라면 사실 학부 입장에서는 세부 전공을 선택할 일이 없는데 네. 이제 전 주변에 전입과 대학원을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보통 사상 쪽이라고 하면 이제 사상의 발현지가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정치 사상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국제관계나 외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혹은 유엔이나 난민기구 이런 이상과 정의를 가지고 임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문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문인들이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작품을 썼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사실 사회주의인데 그런 게 맞나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해 주신 마르크스를 되게 중점적으로 배우죠. 그 공산주의 선언 그것도 이제 원문으로 다 배우기도 했고 근데 사실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정치 사상은 맞아요. 이제 그 스펙트럼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다 배운 다 훌륭하구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주는 그러면 이제 국제정치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국제정치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네. 그 남북한 관계에 관심이 많아서였어요. 그리고 또 복수전공도 따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단일전공. 네, 그것만 해서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자체가 되게 정치 외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 분단국가. 일단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은 이해관계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얽혀있어서 학부생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배울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직접 수강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되게 많은 수강 경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단일 전공. 왜냐면 제가 모셨던 게스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수 전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경영경제부터 네. 많이 하시니까 단일 전공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일단 보통의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제 샘플로 주셨던 부분에 보면 뭐 과제, 팀플, 네. 발표, 시험, 퀴즈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다 합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매 방문마다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사실 저는 좀 제가 변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팀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팀플, 발표. 발표 담당 항상. 아 맞아. 발표 잘할 것 같아. 발표 좋아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되는 팀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생각을 나누는 게 좀 중요한 편인가요? 그게 정답이 있는 팀플이 아니라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코로나 학기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 정치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비드19에 대한 그때 이제 초기 대응이 국가마다 굉장히 달라졌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이런 좀 권위주의 국가들은 좀 통제를 많이 하는 방식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좀 자유를 더 중요시 했었고 그 거버넌스와 통제에서 오는 뭐 새로운 변화될 세계 정치 이런 거를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라.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주제야말로 정말 정답이 없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그런 거라서 확실히 재밌었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떤 입장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초기 단계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원래는 이제 자유,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위험 사회라고 하잖아요. 전염병 같은 국경이 없는 재난이 돌고 맞아요. 이러면은 오히려 행정부의 거버넌스적인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그때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졌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전공 강의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가장 좋았던 강의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 교수님의 수업들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조금 그분 의견이 좀 명확하신 편이긴 한데 그래서 네.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네, 이제 그분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내셨던 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혹시 구속종감 아시나요? 어? 이런, 아니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 교수님에 대한 밈인가요? 학교 내 네, 다들 아시고 되게 이슈가 되었던 그 전 입학 전이긴 했는데 뭐라고요? 다시 구속종강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난 교수님 성함으로 뭐 어떻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 팩트.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아, 쉽지 않네요, 이건.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러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혹시 자기가 구속이 되면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끊기니까 종강 일을 앞당기셨어요. 실제로 구속되신 건 아니고요. 구속은 안 됐어요. 아, 네. 되시진 않으셨는데. 아, 그러면은. 구속될 수 있으니까 중간을 앞당긴다. 아, 교수님 입에서 나온 그런 어떤 말이면은 사실 뭐 문제 없죠. 학생들끼리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재밌으신 분이. 그니까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낙 단일 전공 하면서 교수님들이랑 되게 가까이 지내는 스타일이죠. 네, 저는 따로 술도 먹고.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교수님들이 되게 예뻐할 것 같아요. 맞아. 뭐 발표랑 팀플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 수업 외적으로도 되게 교수님들이 편하게끔 되게 대할 것 같은 느낌. 사박사박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교수님들 대하기가 대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성실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같이 술을 마시고 연구실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세요. 바로 그냥? 다음날이 아니라? 그 심지어 이렇게 과에서 우리 축제 때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양주를 들고 오셔요. 같이 먹고 막 다 같이 2차도 가고 그러고 공부하러 올라가십니다. 그건 약간 성실함도 있겠지만 교수님의 어떤 피지컬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소신이 되게 강하세요. 체력이. 이게 좀 학생들한테는 안 좋은데 보통 족보나 이런 게 교재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는. 근데 교수님은 같은 수업인데 같은 걸로 수업을 하면 자기가 재미가 없다고 매년 커리큘럼과 내용 논문을 바꾸시고 새로운 수업을 짜시는. 그게 무슨 뭐 족보의 폐단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그게 재밌어서. 족보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와. 자꾸 새로운 걸. 연구도 되게 활발하게 하시고 그러시네요. 책도 계속 쓰시고. 그런 지점이 있으면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교수님이더라도 되게 믿음이 갈 것 같은 느낌. 재밌는 자료도 많이 주세요. 뭐 이런 거 주시는데. 이런 말 해도 돼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영어를 또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 못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지 않는데, 아무튼. 근데 저희 학과 특징이 국제어 수업이 정말 많이 열려요. 네. 2학기 때는 한 70%가 국제어 수업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는 조금 사리고 나머지 맛있는 수업은 다 듣고. 아, 전공 좀 좋았던 강의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반대로 조금 아쉬웠다 하는 강의가 있을까요? 아쉬웠다. 이거는 강의가 아쉽다기보단 그냥 제 스스로 좀 아쉬운 거? 제가 이제 전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보통 학점이 남으면 일반 선택, 뭐 PF 과목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남는 걸 다 전공 강의로 채웠거든요. 정해일 어버.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학점이 잘 나오는데 유일하게 A뿔을 못 받아본 분야가 정치사상 쪽이에요. 아. 저희가 뿔을 진짜 안 채워주세요. 아, 애초에? 학과 분위기가 약간? 네, 교수님들이 조금 다들 소신이 있으시고 본인이 원하는 글의 퀄리티가 있으시니까 뿔을 많이 안 채워주시는데 그걸 만족시켜서 이제 플러스를 달기가 좀 어렵다. 네, 근데 정치사상 분야가 저는 좋아하는데 정치사상이 저를 안 좋아하나 봐요. 이뿔을 못 받아봤네요, 정치사상. 그럼 사상 쪽 강의를 들으면은 뭔가 본인의 의견을 펼치는 그런 칼럼이나 뭐 레포트식의 글을 써서 과제 네, 그런 과제도 있었어요. 뭐 현대민주주의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논평을 쓰기도 하고. 대부분 사상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되게 강하세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위주로 글을 쓰는데 제가 만족시키지 못했나 봅니다. 교수님은 글을 쓰는 과제는 뭔가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객관식 시험을 본다던가 하는. 근데 저희는 객관식이나 빈칸 채우기 이런 단답형 문제가 있더라도 뒤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항상 함께 있어요. 글은 무조건 써야 되고 그래서 글을 못 쓰시는 분이 그런 게 좀 자신이 없다 하면 조금 만족되실 것 같고. 단답형이 있기는 하죠. 국문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국문과도 좀 성향이 명확히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사회 문제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문학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듣다 보면은 교수님의 생각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글을 쓸 때 아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나? 근데 보통은 다 열려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르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점수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논리 구조에 좀 집중을 하는 느낌.
정말 이게 잘 쓴 글이냐를 생각이 달라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반영해 주시는 느낌인데 둘째 유학과도 마찬가지인가요? 탁자분들이시니까 맞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논리 구조만 탄탄하면 맞아요. 그럼 또 뭐 아쉬웠던 점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국제어 수업을 많이 못 들어본 게 저희 과 교수님들은 영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왜냐면 정치외교 자체가 외국어로 전문 분야를 배워야 되는 학문이잖아요. 왜냐면 발달이 이제 해외에서 됐다 보니까 그렇죠.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수업을 많이 못 들어봐서 좀 필수 이수만 채웠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학점, 제가 학점 관리를 해야 되는 진로라서 못 들었는데 그렇죠. 아니었으면 그런 수업을 좀 많이 들어볼 걸. 근데 보통은 이제 국제어가 학점 비율이 되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어를 노려서 뭔가 학점을 더 좋게 잘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반대네요. 저는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뿔을 잘 안 치워주시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그런 논리 구조가 갖춰진 글을 쓰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게 잘 전략적으로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진로가 좀 궁금해요. 어떤 진로가 있는지.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유난히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이나 국제기구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뭐 행시, 외시를 많이 하기도 하고 사실 정외과가 로스쿨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민철 씨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민철 씨처럼 약간 이 학문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들이 전공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소신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택하시는 분들 대학원도 사실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정치외교학과 다닌다 그러면 너 정치학에? 이런 질문을 그것도 좀 애로사항일 수 있겠다.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정치를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학과에서 아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또 단일 전공이고 학생회도 잠깐 했었어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치를 하려면 정말 할 수 있다. 아 지인분들 중에 또 정치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로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민채 씨 진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이제 로스쿨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계속 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면접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면서 인터뷰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너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고민한다고? 진로에 대한? 뭐. 그때 서포터즈 하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사실은 제가 학점을 많이 복구를 한 거고 기존 학점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리트 이제 로스쿨에 가려면 리트라는 시험을 치는데 사실은 고민을 했죠 저는 이제 좀 언론 쪽에도 관심이 있었어서 쪽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어머니께서 좀 회계 쪽을 하셔가지고 CPA도 고민을 해보고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근데 결국 돌고 돌아서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잘 될 것 같고 결과가 나오고 출연을 할 걸 그냥 합격증 딱 들고 썸네일 찍어가지고 이게 아마 근데 편집이 걸리면은 결과 나온 이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걸어주시면 네 그러면은 바로 걸어서 그리고 사실 입시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사실 가고 나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는 민채는 가서도 엄청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친구들도 또 술만 한 마시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로스쿨에 있는 그 몇 명 친구들을 제가 최근에 좀 몇 명을 만났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적응을 잘 하고 있었고 다행히 그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민채한테 되게 많이 느껴져서 저는 가서도 되게 잘하지 않을까 인싸력을 뽐내면서 아예 따라갈 수 없죠 잘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바라보는 방향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계속해서 교류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에타로 만났지만 서포터즈 제가 구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계기로 만났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혹시 제가 잠수를 탄다면 그러려니 해주시길 왠지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잘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좀 학과 얘기로 돌아와서 정치외교학과 단일 전공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이거는 좀 자랑할 만하다 학과의 특장점이 이런 게 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 자부해요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과정에 우리 교수님들이 제일 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야 이런 자부심 좋지 그리고 성대가 교수진이 탄탄하기로 되게 유명한 정외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업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강의력이 듣다 보면 흡입이 막 되고
저는 또 좀 학교를 가면은 거의 항상 맨 앞줄에서 셋째 줄 내에 앉는 뭔지 알죠?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럼요 그럼요 교수님들이 워낙 수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애정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과에 또 뭐 다른 특장점이 있나요? 과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좀 친하고 으쌰으쌰 하는 저도 이제 로스쿨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정외과에서 로스쿨 간 분들한테 네.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거는 확실히 자랑할 만한 강점인 것 같아요 학과로서 그런 게 사실 잘 안 되어 있는 학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학과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공을 살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아 아까 얘기한 그래서 조금 소신을 갖고 즐겁게 공부하실 분들이 와야 네. 다른 전공으로 회피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탈출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업을 재밌게 들으시려면 이런 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고 왔어요 네. 우리 과의 단점이 뭘까? 근데 워낙 애정도가 높아서 없어 그러면은 사실 뭐 의미가 크게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민채 씨가 다시 입학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정외과를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럼 일단 그럼 1순위 정외과로 두고 학교를 다니면서 복수전공을 또 안 해보셨잖아요 그쵸?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을 것 같거든요 관심 있는 학과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배워보고 싶었던 건 전 사실 국문과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뭐. 잘할 것 같아요 국문과도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런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아, 정외과랑 연결져서 생각하게 되네 과거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문학에 다 투영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문학을 다룰 때 국문과도 사실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강점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교수님들 정말 다들 훌륭하시고 학과 분위기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실제 일어나는 현안들을 다루느냐 아니면 그게 반영된 문학을 다루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잘 어울립니다 또 뭐 다른 저는 사실 범죄를 좋아해요 할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어렸을 때 막 그것이 아, 네. 알고 싶다 좋아하고 그럼 범죄학을 사실 우리 학교에는 없는 학과지만 범죄학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원래는 이과였는데 네. 그때는 이제 부검의가 하고 싶었거든요 아, 다 연결되어 있네요 제 자수성이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 길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정외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배로서 네. 근데 보통 중고등학교 때 정치외교학과 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하면 좀 마련히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니까 희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수업을 듣고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 학우분들이 너무 많아 저희과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학우분들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듣고 있으면 재밌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재미를 가지고 들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단일 전공을 하지 않아도 다른 걸 배우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하고 또 하든 정의과에서 배우는 이런 다양한 시각이나 이해력 이런 거는 머리에 다 있는 거고 내재에 맞아요.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민채 씨가 바쁘지만 정치외교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실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은 민채 씨한테 게스트한테 저한테요? 네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답변을 저희 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소감은 있는데 아 네 아,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촬영 일정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얘기 듣고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안 믿었거든요 긴장한 민채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딱 지난주에 면접이 끝났잖아요 면접 날보다 오늘이 더 뭔가 기대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나도 그런 티 없이 말 잘했나요? 네 뿌듯하네요 한때 그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티가 전혀 안 났을 것 같아 영상으로 봐도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해오셨고 너무 즐거운 저 로스쿨 합격하면 로스쿨 영상도 하나 해주시나요? 어? 그럼 좋죠 저는 사실 내가 올해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 민채 씨 모셔두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또 다른 학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7학번 김민채였습니다 안녕
경영학과 영상에 나왔던 병찬이랑 학술대회 영상에 나왔던 훈민이 형이랑 같이 이제 서포터즈를 했거든요. 사실 병찬이랑 훈민이 형이 둘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채 데리고 정액 찍어라. 그래서 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아, 근데 좀 서운해가지고. 그게 오해를 좀 풀고 갑시다. 그게 뭐냐면은 드러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다짜고짜 그렇게 연락하기가 좀 싫었어요. 왜냐면은 네, 평소에 제가 막 이렇게 살갑게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갑자기 연락해서 출연해 줄래? 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항상 모이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서야 겨우 모인 거라서 그때 이제 얘기가 또 나와서 민채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먼저 해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해가 좀 풀렸나요? 변명 잘 들었습니다.